안녕하세요.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. 여러분, 오늘도 계속해서 자동세차장 만들고 있습니다. 오늘 자동세차장에 물을 조금 뿌리고 있는데 완성되진 않았고요. 좀 작업된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인칭으로 가볼게요. 지금 자동세차장 여기 통돌이는 안 돌아가고 있고요. 위에서 물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. 가보겠습니다. 1인칭 상태에서 가면은 물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? 자, 저기 이제 옆에서도 나오고 여러 군데서도 나오게 할 거고 일단 조기만 저렇게 해놨고요. 앞으로 가면은 통돌이 돌아갑니다. 자, 1인칭에서 어디 유리창을 잘 닦나 볼게요. 앞유리. 물 잘 떨어지죠? 시원하게 떨어지네. 네, 유리창 닦고 올라갔습니다. 지금 이게 물이 떨어질 때 이 유리창 앞유리에도 물방울이 맺히는 거 효과, 그것도 이제 앞으로 추가를 해야 되고요. 아직까지는 이제 하나씩 해나가고 있습니다.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자자자자자자자, 얘는 옆에를 닦아주는 거죠, 통돌이. 그렇지. 옆에를 잘 닦아주고, 얘는 창문하고 지붕하고. 샤샤샤샤샤샤샤샤. 물 떨어지고요. 요렇게. 오늘 요 작업 했습니다. 이렇게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은 나중에 완성이 되겠죠. 멋있는 자동 세차장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여러분, 오늘도 3D 운전교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